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설탕과 엿을 녹여 거대한 반죽을 만들고 이리저리 휙휙 돌려가며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주면 마침내 탄생하는 거대한 달콤 덩어리. 복준 사탕은 나의 다정한 친구죠. 벗이죠, 벗.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입혀 예부터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은 옥춘사탕. 50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옥춘사탕을 수제로 만들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달달한 냄새에 이끌려 도착한 이곳. 혹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혹시 사탕 만드시는 분 맞으세요? 예, 50년째 사탕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어른들 좋아하는 박하사탕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왕사탕 두 가지 종류만 합니다. 많이 구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사탕 만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보일 수 있죠. 먹거리의 기본은 청결, 위생 모자, 작업복을 꼼꼼히 착용하고 손 소독까지 잊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사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물엿과 설탕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며 천천히 끓여줍니다. 사탕 하려고 청을 잡고 있는데요. 설탕 50%, 여덟 50% 부어가지고 녹아가지고 150도를 잡아요. 150도 잡아가지고 냉각합니다. 150도에서 충분히 끓인 다음 잘 펴서 식혀줘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는 손! 알아서 뜨거운 연물을 넓은 판에 옮겨 부은 후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 이런 기계는 원래 있던 건가요? 옛날에는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부었는데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요새 이제 철공소에서 벗는 걸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벗고 있어요. 바쁘니까 어떠세요? 편해요? 아니, 훨씬 편하죠. 무언가를 덜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잘 녹은 연물을 냉각판 위에서 식혀주는데요. 적당히 응고된 반죽을 작게 잘라낸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이번엔 도마 위에 올리더니 엿 자르듯 숭덩숭덩.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만의 비장의 무기. 아니 이것은 젓가락인가? 어? 막대기인가? 책임이라 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이거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색깔에도 잘 되고 투명하고 보기 좋죠. 계속해서 알록달록한 사탕을 만들기 위한 줄무늬 반죽을 만드는 작업. 막대기 3개를 양손에 주고 이리저리 몇 번 돌려주니 순식간에 색이 섞입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빨간색 반죽이 완성.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완성된다고 하는데 주황색 반죽과 마지막 초록색 반죽까지 완성하면 형형색색 모양 낼 준비가 끝!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만들 차례. 이번엔 다시 큰 반죽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무언가 넣는데요. 박하향. 박하향을 넣어야 사탕이 화하 맛이 있어요. 박하사탕이라서. 큰 반죽을 기계에 올리더니 늘렸다 접었다를 반복. 어느새 갈색 반죽이 하얀 반죽으로 변신합니다. 자, 그렇게 커다랗게 부푼 사탕 반죽을 가져와 이번엔 색을 입혀줄 차례.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옥춘사탕 이게 줄이 잘 나와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신경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사탕이 뭐 가지 수가 뭐 수만 가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줄이 안 뭉개져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은 반죽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이렇게 거대한 사탕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는 반죽을 쭉쭉 늘려줄 차례. 50년 내공으로 사탕을 가늘게 늘려 절단기에 넣어주면 줄줄이 오색 사탕의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알록달록한 사탕이 한입 크기로 나오죠. 어? 이쯤 되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닌가? 왜 다급해 보이죠? 빨리 안 오면 이 끝이 이쁘잖아. 훔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요. 힘들죠?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 한 조가 다섯 명씩 해가지고 빼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끊는 사람 있고 귀에 트는 사람 있고 비비는 사람 있고 다섯 명이 했어요. 요즘은 뭐 반 기계로 하니까 반 자동으로 하니까 혼자 해도 그 다섯 명 하는 걸 다 할 수 있죠. 사탕 하나에 울고 웃었던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보기만 해도 달콤해지는 오늘의 주인공 수제 옥춘 사탕이 드디어 그 형태를 갖췄습니다. 예쁘죠? 네. 근데 왜 옥춘이에요? 뭐 옛말로는 뭐 구슬 옥자에 봄춘자로 쓴다고 하는데 날락달락하다가 옥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부터 돌잔치, 회갑, 전통혼례 등의 잔치상이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알록달록한 우리의 전통과자 옥춘. 옛날에 초원에서 먹을 게 없어서 뭐 직장에 온다고 대고 온다고 왔는데 들어가다 보니 사탕공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사탕공장에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 여태까지 이걸 하게 됐어요. 뭐 이 사탕공장 하면서 아들 결혼식이고 공부식이고 다 했죠. 옥춘 사탕을 만난 뒤 쓰디쓴 인생이 비로소 달콤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사탕 표면에 설탕물을 코팅해 골고루 입혀내면 그제서야 우리가 먹게 되는 옥춘 사탕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친구 이거 한번 잡숴봐서 맛이 어때요? 대단히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있네. 다른 사탕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 달콤했던 추억의 알사탕들이 완성되어갑니다. 오랫동안 사탕만을 만들어온 오늘의 주인공,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지가 하면 뭐 한 30년 됐는데 내가 사탕 만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사탕 줄줄 나오고 이러면 그게 보람이죠. 이 나이 돼가지고 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는 내가 힘 닦는 데까지 하는 거, 그게 목표죠. 작디작은 옥춘 사탕에 녹아든 그의 청춘이 있었기에 그가 만든 사탕은 더욱더 달콤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장님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 맛있는 사탕 만들어주세요. 보자마자 동공 확대되게 만드는 수많은 파충류들. 어린 시절 설레게 만들던 피규어까지 좋아서 하나둘 모으다가 취미가 됐고 취미에서 마니아로 마니아에서 직업까지 이어진 독특한 주인공들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시 포남동. 과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파충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홍우택 씨. 아니, 그런데 이곳의 정체는 여긴 뭐 사무실이야 뭐야? 이곳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다양한 파충류들. 앙증맞은 아이들부터 다소 험악하게 생긴 녀석까지 주라기 월드가 아닌 파충류 월드에 온 듯한데요. 대략 한 3, 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학생 때부터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중학생 때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포기했다가 성인 되자마자 이제 월급을 받아서 바로 시작했어요. 한 23살, 4살부터 이제 설계사무소 다니다가 얘네가 집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이거 업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서 인터넷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추게 됐어요. 취미가 직업이 되다니 부럽네 부러워. 아니 그런데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파충류죠? 일단 귀여움. 네, 귀엽고 파충류와 이 주인과의 서로 이제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 점이 제일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육장도 꾸밀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되게 매력이 있었고 네, 제 집안에 자연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얜 뭐야? 얜 누구예요?
네, 얘는 세이핀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생긴 건 이래도 야채를 제일 좋아하는 도마뱀이에요. 얘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꼬리에 돛이 달려있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이 친구는 페텔게코라고 해서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예요. 보통 다른 도마뱀처럼 뱀눈이 아니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몸에 비해서 주둥이랑 발가락이 되게 짧고 뚱뚱해가지고 되게 인기 많은 친구예요, 요즘. 다람쥐 마냥 올망졸망 귀여운 외모. 제가 귀엽다고? 그래도 내 인기는 못 따라올걸?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해서 이제 파충류 하면은 벌레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벌레 먹이는 걸 충식이라고 하거든요. 충식을 불필요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가장 인기가 높다는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도 요렇게 냠냠. 그런데 귀엽다고 덥석 데려왔다가 금세 외면하는 경우도 꽤 많다네요.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본인이 키우다가 하천이나 이런 야생에 방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네도 이제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끝까지 가족처럼 책임지고 키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충류마다 촉감, 색감, 외형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개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또 다른 마니아를 찾아간 곳. 와,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이곳은 피겨 프라모델 세상. 저는 강릉에서 애니메이션 테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피겨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네요. 애니메이션 속 세상이 펼쳐진 듯 상상의 나래가 현실이 되는 곳. 성용 씨는 대체 왜 이런 캐릭터 인형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제가 2006년에 강릉에 제가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강릉에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외롭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하긴 했었어요. 회사를 제가 이제 10년을 이제 조금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수입으로 이 피규어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실컷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성인이 된 후 내 돈으로 하나 둘 사 모으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직업이 된 성용 씨. 지금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겼을까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2,500에서 한 3,000개 정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특히 더 자랑하고 싶은 녀석들도 있다는데. 자쿠가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서 사용했던 이제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일렉 기타 실제로 이제 연주가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기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과의 만남.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를 보는 재미도 솔깃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주인공은 바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담을 이제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었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캬, 저건 나도 갖고 싶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요 녀석들 조립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성용 씨. 프라모델 이제 만들 때 이제 가장 큰 이제 노하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성격이 급해서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키는 대로 요게 매뉴얼에도 다 이렇게 내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일본어로 이제 다 적혀져 있다 보니까 읽지 않고 그냥 이제 대부분 그냥 바로 그냥 만드시는 거죠. 맞아요. 설명서는 슬그머니 옆으로 치워놓기 일쑤인데요. 성용 씨 말처럼 하라는 대로 해야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답니다. 금세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됐네요. 와,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야, 역시 멋지네요. 좋아하는 취미활동 실컷 하고 직업까지 삼았으니 다들 부럽다지만 사실 가족들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그전에는 이런 이제 피규어나 이런 이제 장난감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어른들을 이제 보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다 큰 이제 아들이 이런 이제 피규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수집하고 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약간 조금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암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찾았다면 남들 편견 따윈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 인생을 이제 바꿔준 이제 계기도 되고 제가 회사를 이제 10년을 넘게 다녔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저한테 인생의 거의 반을 저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왔던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이젠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5년 이제 딱 제가 이 사업을 딱 하고 15년 후에 애니메이션 이제 뮤지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용 씨와 우택 씨. 행복의 가치는 세상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둘도 없을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나무를 정성껏 깎고 다듬어 세상 단 하나뿐인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숨결을 불어넣으면 밋밋하던 나무는 어엿한 작품이 되죠.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이제 가구를 현실로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향긋한 나무 내음처럼 자신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청년 가구 디자이너 장경훈 씨를 소개합니다. 순천 가곡동에 자리 잡은 목공방. 어지럽고 어두울 거라는 목공소에 대한 편견을 깬 깔끔하고 정갈한 공간의 주인이 장경훈 씨인데요. 올해 나이 27살의 다부진 가구 디자이너에게 이곳은 꿈을 실현해가면서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놀이터처럼 여겨졌으면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들어도 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 곳으로 저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경훈 씨는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했다는데요. 뭘 하고 살면 좋을지 고민하던 순간 나무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뭘 만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도자기를 했었고 도자기를 하다가 조금 저랑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전향을 해서 지금은 목공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전에 모든 직장이든 알바든 뭐든 했던 걸 보면은 전부 다 손으로 했던 직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착지는 이제 목공이다. 이거 이상으로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여기 공방을 차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트레이 제작하러 오셨잖아요. 트레이 만들 거는 이제 이렇게 블랙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 오일로 바르시면은 이제 이런 색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블랙 스테인까지 칠하고 마감 치고 그다음에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많은 이들이 나무 가구의 매력을 느끼길 바라면서 가르치는 일에도 진심을 쏟아내는 경훈 씨. 덕분에 그의 목공 수업은 인기 만점입니다. 주로 경훈 씨 또래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요.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결과물까지 얻어내는 알토란 같은 취미인 거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좀 가까운 물건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다 이게 힘이 안 들어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일단 또 기본적으로 나무가 주는 그 결의 그 아름다움 그게 좀 있어가지고 좀 대충 만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쁘게 나온다 그런 좀 만족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부터 100까지 모든 게 내 손을 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스테인을 바르기 전이랑 바르고 난 후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여러 가지 스테인으로 좀 한 클래스여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롯이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경훈 씨.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나무는 참나무와 벚나무, 호두나무처럼 딱딱한 질감의 것들인데요. 작업 과정에 공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묵직하고 뒤틀림이 없는 가구를 얻을 수 있답니다. 순천 자체가 그런 목공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목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소프트우드를 우리 미송이나 삼나무나 뭐 그 편백나무 이런 걸로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소품을 만들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좀 많았고, 하드목이라고 해서 우리 뭐 체리나 월넛이나 오크나 이런 류를 쓰는 곳은 좀 많이 적었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경로는 이제 인터넷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일하는 아들을 위로하러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뭐냐? 와슈. 아. 잡지다이 하나 만들고 있어. 아. 어디 뭐 어디 쓰려고? 저기 7, 8월 달쯤에 목재 체험장에서 그 전시회 하나 좀 해보려고 해서 뭐 가구 좀 이것저것 좀 만들어 놓으려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네. 그렇지. 뭐 그래도 못해도 한 20개 정도는 해놔야 그래도 뭐 볼 게 있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만들고 싶었던 거 하나씩 다 만들어 보고 있어. 좀 몸도 생각하면서 좀 해. 너무 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경훈 씨의 손재주는 아버지에게서 대물림 됐습니다. 함께 황토방을 짓고 나무로 소품을 만들었던 시간들은 부자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둘째 아들을 묵묵히 응원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이 애기가 이렇게 서울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이 목공방을 차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지만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목공강을 차려주기도 상당히 힘드는데, 일단은 힘들지만은 이 차려놓고 보니까 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PPT 자료로도 내가 만들어서 공방 계획도 짜보고, 그 요새는 톱이 좋아가지고 카트리지가 뭐 톱날을 먹고 들어간다, 뭐 손이 닿으면은 톱날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별걸 다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가구 디자이너의 집에는 과연 어떤 가구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게 깔끔한 집안 곳곳엔 경훈 씨의 손길로 완성한 가구들이 즐비한데요. 식탁과 침대, 협탁까지 웬만한 건 직접 만들었답니다. 아, 많이 뿌듯하죠. 아무래도 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좀 호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가구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명에다가도 조금 힘을 준 편이라,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히 많이 좋은 편이라, 아,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집 들어올 때마다 호텔 같아요. 디자인 흐름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경훈 씨. 그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평생을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작품 같은 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 싶죠. 그냥 딱 뭐 이거는 뻔한 대답이 좀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공한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일찌감치 길을 찾았고 그 길로 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죠. 단단한 의지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 경훈 씨의 향기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을 벗어나 나를 돌아보는 특별한 여행을 소개합니다. 공기 질이 달라. 진짜.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힐링도 하고요. 튼튼하게 몸과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이곳. 캠프스테이 최고요. 지난해 아쉬웠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다짐을 새겼던 특별한 하루였는데요. 값진 년 더욱 값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입니다. 너무 좋다. 아우, 방방 뛰는 나에게는 이런 곳이 참 필요했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족 대명절 설도 지났고 제가 또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바로 템플스테이. 아우, 나랑 안 맞는데 일단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템플스테이. 다들 어떻게들 찾아오시는지 벌써부터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계 어떻게 두 분은? 아, 모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오, 너무 보기 좋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템플스테이를? 아,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30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하고 이제 처음 온 게 이 자리예요,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보려고 왔어요. 그 동행을 또 우리 딸이 함께 해주는 거네요. 네. 오늘 템플스텝 통해서 뭘 얻고 가겠다? 그거죠. 가슴에 이제 열을 좀 식히고 뭐 가라앉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맨무새는 단정하게 갈아입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찰 예절 학습이 진행됩니다. 범어사뿐만이 아니라 큰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찰에 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들이 삼배를 하시든 108배를 하시든 1000배를 하시든 3000배를 하시든지 간에 시작은 반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절을 다 하고 일어난 뒤에 반배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서원들, 그것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도 됩니다. 스님과 차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진행됩니다. 표현이 아니시죠? 표현. 어떻게 했는데? 까지 또 올라온 게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에 그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지쳤습니다. 네. 예, 매번 네온사인 이런 조명을 받다가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흡 불면서 잘 드시면 됩니다. 네. 스님이 내려준 차 한 잔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확실히 스님이 내려주신 차가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하네요. 어떻게 좀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야 많은 걸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하려고 안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걸 이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절에 와서 산사도 느끼고 또 조금 덜 구애받고 네. 방에서 쉬고 싶으면 계속 쉬고 확대 되면 가서 밥 먹고 예, 근데 스님 만나니까 뭔가 이 안도가 되는 거잖아. 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은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숲길 탐방하러 갑니다. 숲길을 걷고 이제 사찰까지 출발. 오자 보니까 약간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인데 지금? 사내용 좀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이 있고 네. 좀 조용하게 내 나름대로 내 개인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그게 좋아. 아, 산에 오면 이제 숲길 명상이라 가지고 묵언을 하고 와야 돼요. 좀 조용히 걸어갈게요. 아스팔트만
걷다가 자연에 와가지고 이 떨어진 낙엽을 걷다 보니까 뭔가 더 폭신폭신하고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우와, 너무 짱 크다. 걷다가 가끔 하늘도 바라보고요.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도 듣고 온전히 자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사찰에 도착을 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저기 보모사 사찰이 보입니다. 와, 근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사찰이랑 양옆에 이런 자연 뷰가 너무 좋잖아. 이번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범어사 사찰 순례 시간입니다. 병전 이 자체도 보물이고 보면은 불상이 세 개가 있죠, 그죠? 목조 삼전 불상, 그게 이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면서 네 개 이제 보물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듣고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흘렀는데요. 어? 거북이가 왜 있죠 여기? 거북이 역할은 뭔가 하면은 토끼와 거북이 있죠, 그죠? 잠도 오고 하기 싫더라도 거북이 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 정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거 몇 층 스탑이에요, 이게? 3층 스탑입니다. 엄청 오래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라 후기 뭐 850년 정도 된 그 특탑 알려져 있고 대략 한 1200에서 1300년도. 예, 예. 어마어마하다. 예, 예. 이 기운을 받아갈게요. 예, 많이 받아가십시오. 저는 세상이 탑이 돼야 되니까요. 예, 예. 난 세상이 탑이 될 거야. 범어사를 이전에 와봤었는데 그때는 친구들끼리여서 전혀 아무런 지식 없이 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설명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인지 사실 전 몰랐었는데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나의 뭐 소망 이런 걸 빌었어요? 네. 제 새로운 인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저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날도 날인 만큼 새해잖아요. 어떻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올 갑진일 한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자기가 처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좀 참고 또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 불자 또 시민 또 국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왔는데요.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과 시래기국. 아, 맛있겠다. 와, 자연에 있는 자연 한상, 자연이 있는 갖가지 나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연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고구마. 싱싱한 채소와 고추장을 잘 비벼서 만든 비빔밥도 맛이 참 일품이었는데요. 좀 곱고 밥을 먹으니까 더 맛있어지고 느낌이. 거기다가 이 비빔밥을 제가 완성했잖아요. 재료들이 진짜 식감이 살아있어. 제가 절밥을 많이 먹어봤는데 좀 손에 꼽히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멸치 다시다 이런 것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저기 맛집 리포터예요. 깜짝 놀랐네. 맛있게 먹고 사용한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는 필수. 끝. 소화도 시킬 겸 이제는 연등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연꽃 등 만들기. 일단 요걸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제 소원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색의 한지를 하나하나 곱게 붙이며 마음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짜잔. 나중에 저녁에 키면 이쁘겠다. 거기다가 이 경치를 보면서 보세요. 힘들 때마다 이 자연을 봐주고. 아, 이게 바로 템플스테이구나. 하루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북과 봄종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저녁 예불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였는데요.
지금 이제 개인 절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올해는 또 어떻게 살지 108배를 드리면서 한번 참여하는 시간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지나왔던 거 감사하면서 올해는 또 더 잘 부탁드린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꼭 잘 이루어지길 바라요. 아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했습니다. 아 오늘 템플세이 덕분에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을 너무 사랑해서 꽃 속에서 살고 있는 꽃차 소믈리에 김순화입니다. 봉우리 막 벌어진 것들 그런 것만 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하우스인데 지금 심어져 있는 꽃들은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해서 한여름이 되기 직전까지 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금잔화라든가 스토크, 금어초, 비올라, 마가렛 뭐 이런 꽃들이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입니다. 식물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차의 색이나 향이나 맛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꽃차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스토크라고 무 맛이 나요. 근데 식감은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꽃마다 다 맛이 있거든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갈증나고 하면 또 하나씩 따서 먹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스토크랑 좀 더 따줘봐. 내일은 이 스토크 꽃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2015년도에 입문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명품 꽃차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꽃을 내가 좀 심어서 키워서 나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마침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파 심고 뭐 마늘 심고 뭐 이렇게 했던 데에다가 이제 꽃을 심기 시작했던 거죠. 농사 규모가 2,500평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안 땄으면 꽃이 너무 피어가지고 보기에 예쁘니까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계속 열어줬다 닫아줬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을 도와드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청년 후견농도 돼서 같이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하거든요. 내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서로 같이 할 수니까 좋죠. 딱 좋네. 꽃차를 만들면 엄청 예쁘게 나오겠다. 살아있는 것을 늘 마주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눈맞춤을 하는데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금어초하고 비올라 꽃 따가지고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초 한 방울 정도 넣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키친타월로 수분을 다 흡수를 시켰거든요. 한지우에다 열건으로 해서 초벌, 재벌, 잠재우기 아주 고온에서 고온 덕금을 하면서 마지막 수분을 날려주고 또 향기를 매겨줌으로 인해서 향긋한 그런 꽃차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꽃차 우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그래서 꽃물을 100도씨의 물로 끓여가지고 우림을 해주셔야 꽃이 다발해서 확 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꽃을 전체를 다 합해서 우림을 하면 우림색이 예쁘지 않아서 노랑색만 선별해서 한번 우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꽃차 입문했을 때는 1년 차에는 제가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꽃은 만들면 어떤 색이 나올까, 어떤 맛이 날까, 이게 궁금해서 아마 불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꽃차를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은은한 맛 나네요. 꽃차에는 카페인이 없고 또 일단은 색이 예쁘니까 또 드시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항산화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좋죠. 제가 만든 꽃차로 많은 곳에 또 안음도 하고 꽃차를 대접할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꽃차 하기를 너무 잘했다 감사를 하죠. 제 생활에 있어서 이런 꽃차는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뒷맛이 좀 향긋하고 깔끔한 그냥 건강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꽃차도 만들어보고 꽃차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얇게 튀겨가지고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출을 좀 줄여야 되니까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한 개를 시켜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작은 애가 엄청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 걸 하나를 시켜줘야 되잖아. 어릴 때부터 그걸 되게 싫어해. 어릴 때부터 미안해요. 많이 먹어. 애기들 어렸을 때 같이 나들이 가서 먹었던 그 가면 또 되게 좋아했었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지만 돈가스를 먹으러 오면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또 맛있고 하니까 그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봐봐,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데 꽃을 다 키워주고 가꿔주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 그 했던 약속을 지켜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을 그냥 심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되고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내 몸이 조금 고달퍼도. 소울푸드가 저는 블렌딩이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꽃차가 버무려져서 블렌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돈가스 먹으러 오니까 되게 좋지. 네. 자주 오자. 어쩌? 좋아? 좋죠. 좋겠지. 자주 오면 더 좋아. 꽃알은 한마디로 제 삶에 있어서 기적이다. 꽃을 통해서 진짜 미소를 찾고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짜 미소를 찾을 수 있는 치유농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